조화 TV. 제가 독일 제품인 페네그리를 협찬을 받았는데 택배가 도착을 했습니다. 개봉을 해보겠습니다. 저도 궁금하네요. 이 택배는 독일에서 직접 국제 화물로 온 겁니다. 이 독일 제품이라 그런지 태블릿 PC만 하네요. 간단하고 좋은데요. 심플합니다. 자, 조립을 해 보겠습니다. 포장 하나하나가 꼼꼼하게 돼 있네요. 이거 청소하기가 상당히 좋겠는데요. 이런 면이 꺼끌꺼끌한 데가 하나도 없고 다 평면으로 돼 있네요. 이게 기둥을 일단 세워 놓고요. 요 사이로 펌에 이렇게 끼네요. 이렇게 끼워주고. 요것은 무슨 붙임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놓고 여기에다 붙임을 하고요. 요건 이제 소고기 같은 거 석쇠네요. 석쇠 놓고 하고. 요것은 이제 뜨거우니까 꺼낼 때 사용할 수 있는 거네요. 오늘 섬녀바위에 나와 있는데 바람이 무척 부네요. 자, 조립을 완성을 해봤습니다. 조립을 다 한 상태고요. 심플해서 깔끔해서 멋지네요. 대부분 이제 우리 국내 제품들은 보통 보면은 그릴 같은 게 조금 허접한 건데 요건 튼튼해가지고 이 철판 두께도 1mm 정도 될 것 같은데요. 하여튼 튼튼합니다. 그 매끄럽게 가공이 다 돼 있어가지고 튼튼해 보입니다. 모든 공정이 깔끔하게 이렇게 돼 있어서 세척하기가 용이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단수가 하나, 둘, 셋, 4단계까지 놓을 수가 있으니까 숯 열량에 따라서 이렇게 가까이 놓을 수도 있고 위에다 놓을 수도 있고 제일 위에다 놓을 수도 있고 이렇게 편리한 대로 하시면 되겠네요. 자, 숯불을 피워 보겠습니다. 소금 좀 밑간 좀 하고요. 후추도 좀 뿌려주고. 고기가 익으면은 올려서 해도 되겠네요. 저희는 캠핑 올 때 이 삼겹살을 정육점에서 손가락 반마디로 두툼하게 썰어옵니다. 그래야 육즙이 살아있어가지고 아주 맛있습니다. 페넥 그릴 깔끔하고 아주 좋네요. 일단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게 불 조절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 그릴을 구울 수 있는 거를 처음에는 센 불로 하고 싶으면 1단, 2단, 3단, 4단으로 돼 있으니까 높낮이를 조절해 가지고 불 강약을 조절할 수가 있어서 일단 마음에 드는데요. 그리고 이제 다 익었으면 제일 위에다가 이렇게 놓고 살짝 데쳐서 이렇게 먹는 식으로 이제 다 익었습니다. 그리고 협찬을 받아가지고 구워봤는데요. 나름 좋습니다. 그리고 일단 가공이 잘 돼 있어가지고요. 이렇게 일자로 돼 있어서 설거지하기가 일단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판으로 생선을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오늘 소고기를 사왔으면 이런 숯불에 소고기 구워 먹으면 아주 좋겠는데요. 일단 생선을 구워보겠습니다. 또 저희들이 갈치를 좋아해가지고 갈치를 사왔습니다. 이게 높낮이를 조절할 수가 있어서 제일 마음에 드네요. 일단 이제 숯불이 약해지니까 제일 밑에다가 이렇게 놓겠습니다. 와, 갈치 맛있는 냄새가 나네요. 노릇노릇하게 익어가네요. 페넥 그릴은요, 일단 아담해서 좋고요. 세척이 용이할 것 같습니다. 깔끔하고요. 이 수납도 태블릿 PC만 해가지고요. 노트북처럼 이렇게 얇습니다. 와서 조립만 하면은 바로 이렇게 삼겹살, 뭐든지 소고기 같은 거 구워 먹을 수 있는 아주 좋네요. 이렇게 생선도 잘 구워집니다. 페넥 그릴을 사용을 해봤는데요. 일단 처음 제가 사용을 해봤는데 마음에 듭니다. 미니멀이나 감성 캠핑 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세척도 하는 거를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거지를 한번 해 보는데요. 이게 뭐 날카롭지 않아 가지고 그냥 일자로 돼 있어 가지고 설거지 하기도 상당히 편합니다. 이런 식으로 닦아만 주시면 되겠네요. 날카롭지가 않으니까. 네, 날카롭지가 않으니까 설거지 하기가 상당히 편하네요. 그냥 일반 뭐 그릇처럼 이렇게 설거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거지도 간편하고요. 아주 좋은데요. 네, 수납할 때도 이렇게 설거지 해가지고 이게 다 이렇게 다 일자로 되어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넣으시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안 들어갔다. 네, 요게 끝입니다. 자, 이게 수납도 너무 간편합니다. 이게 누가 그릴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너무 적어서 감성 캠핑이나 미니멀로 다니시는 분들은 아주 좋겠네요. 구독을 누르셔도 돈은 전혀 안 들어가는 무료 채널입니다. 조가TV를 구독하시고 많은 정보를 얻어가세요.